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농장을 한번 삥 둘러보고 공사육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별한 일 없이 아주 평화롭게 거닐고 다니네요. 그리고 뭐 쟤네들은 밥을 다 먹은 녀석들은 앉아서 깃털 정리도 하고요. 뭐 그렇네요. 짠, 보시면 아주 평화롭죠? 얘네들이 평화로운 이유는 밥을 다 넉넉하게 먹었다는 소리예요. 혹시나 뭐 겨울에 굶는 녀석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료통 있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가득 채워줍니다. 정말 가득 채워줘요.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요만큼씩 조금씩 남았어요. 혹시나 설사에 밀려서 못 먹는 녀석을 대비해서 정말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얘네들. 얘네들 겨울 되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특히 까투리는 겨울에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통실통실하고 큰 종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까투리는 좀 많이 먹어야 된답니다. 야, 니들은 좀안 먹어도 되는데? 머스코비 얘들은 좀안 먹어도 되는데 얘들은 너무 많이 먹네요. 저쪽 녀석은 부리를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리 정리도 하고요. 어떤 녀석은 깃털 정리도 하고 밥을 다 먹었는지 이제 입가에 발톱으로 입가에 끓는 녀석도 있고 보면 참 재밌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얘는 꽁 주위에 우두커니 써 있습니다. 내가 이 구역의 대장이다 라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건지 보세요. 웃기죠? 야, 너 그러다 다구리 당한다. 다구리. 우르르 달려와서 너 두드려 패면 어떡하려고 니 가운데 있는데. 너는 안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냐? 제가 아침에 오면 정말 깨끗한 물을 줍니다. 제가 깨끗한 물을 주거든요. 머스코비 오리하고 청둥 오리만 다녀가면 물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야, 너물좀 깨끗한 거좀 줘라. 그러는데, 좀 분명히 물을 깨끗한 거 줘요. 근데 이 녀석들 지나가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막. 온몸을 털어가면서 아주 물을 마시고, 이제. 아마도 이거 물을 마시는 행동이 아니고, 아직, 이렇게, 얼굴 세수하는 것 같아요. 세수하고, 막, 몸에 있는 걸, 몸도 간지러운지 막 털고 막 날립니다. 알죠? 보면, 동물들 몸짓 하나하나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관찰을 해보면. 발가락으로 이제 뿌리도 끓고, 세수하는 것 같죠, 여러분? 맞아요. 세수하는 것 같아요. 물을 먹는 것보다 세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 맞죠? 여러분. 날개죽지에 머리를 쓰다듬고, 그리고 또 발로도 닦고, 그리고 날개짓도 한번 하고, 아주 앞에서 생쇼를 다 합니다. 생쇼를 다 해. 오, 저 녀석 왜 이렇게 자세를 딱 낮추죠? 낮추고 돌진 하는데 어떤 놈으로 달지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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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은 또왜 그럴까? 꽁들 지들끼리 또 난립니다. 지들끼리 난리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다제 마음 같을 거예요. 저는 농장에 오면 있잖아요. 출근하는 날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애들 밥만 주고 바로 출근을 하는데, 주말 되면, 저희 집에 그레이하운드 두 마리와 진돗개 두 마리가 있는데, 걔네들이랑 한 3, 40분 놀고, 그리고 닭장에 가서
딱집 청소도 하고 막 닭이랑 뭐 보고 이런다고 또한 3, 40분. 그리고 기러기장에 가서 기러기도 한번 보는데 한 2, 30분. 그리고 토끼장에서 얼마 전에 혼자 된 토끼 녀석을 또 한참 한 10분 동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꽁사육장에 들어오면요. 한나절이 금방 가버립니다. 특히 꽁사육장에는 들어오면 얘네들이 세 종류가 있죠. 머스코비 아우레하고 청둥오리, 꽁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한 시간 넘어 이렇게 꽁사육장이 있답니다.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바라보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가끔은 뭐 아침에 6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오는데 집에 갈 때쯤, 아, 이제 집에 가야지라고 하면 그때 되면 2시나 3시가 돼 있습니다. 배고픈지도 몰라요. 집에 딱 가면, 그때 돼서야 배가 고프구나, 이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저쪽에 보시면 다 까투리예요, 이렇게. 쪼로로 까투리입니다, 이렇게. 밑에 단에 있죠, 이렇게. 위에는 장기가 있고요. 항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저 위에, 여기에, 저 녀석이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 녀석 같아요. 딱 봐도 덩치가 크거든요. 장기 중에서 저 녀석이 제일 커요. 뭐, 깃털이 풍성한 것도 있고, 다리를 보면 다리도 좀 많이 굵어요. 다른 녀석에 비해서 다리가 굵거든요. 아마도 저 녀석이 대빵이지 싶어요. 저 녀석은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밥 먹을 때 내려와서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희한한 놈입니다, 저거. 쟤는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아래 것들과 상종하기가 싫다, 이건 것 같아요. 보시면 참 사료를 오래 먹는 것 같아요. 제가 꽁사육장에 들어온 지가 한 2시간이 넘었는데 들어올 때는 막 모여서 먹고 그래도 한 2시간 지나면 얘네들이 밥을 안 먹고 그럴 텐데 끊임없이 밥을 먹습니다.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밥을 먹어요. 남들 보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주인이 밥을 너무 안 주니까 쟤네들이 한 2시간 동안 계속 밥을 먹지 않냐 그러는데 얘네들은 습성인 것 같아요. 좀에 쪼다가 놀다가 쪼다가 놀다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 꽁사육장이 한 10평 정도 됩니다. 10평이 조금 안 되겠네요. 한 8평? 9평 정도가 되는데 그 8평, 9평 공간에 꽁이 몇 마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몇 마리 정도 키울 수가 있을까요? 꽁을 많이 키우면 동물 학대라, 좁은 곳에서 많이 키운다고 동물 학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8평에서 9평 남짓한 요 공간에 꽁이 몇 마리가 있는 게 적당할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여 마리는, 100마리 가까이는 충분히 될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몇 마리가 적당한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꽁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들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나 뭐,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내년에 조금 더 늘릴 생각이고, 아니다. 더 늘리면 동물 학대다. 라고 하면, 뭐,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늘도 뭐 공사육장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기가 목이 말랐는가 봐요. 와서 물을 먹네요. 물을 먹는지 인사를 하는 거지. 아이고, 고맙다. 인사 잘하네. 인사 한번 더 하고. 아이고, 인사 잘 받았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갈퇴였습니다.